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고속으로 신호등과 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전기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경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이 초고난도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내놓자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낸다는 건지 추론할 수 없어서 공부하기 더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로 나타난 치매 신약 레카네맙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약 개발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여부는 내년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양 해저 4천여 미터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 잠수정이 지상국과 연락이 끊기며 실종됐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확인됐는데 미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 올랐지만 유럽 기온은 2배인 2.3도 상승했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 내륙에는 기온이 37도를 넘으면서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도 34도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잠시 수그러들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햇볕을 막아봅니다. 6월 중순이지만 날씨는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날씨 너무 더운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도심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48도를 넘으며 가장 뜨거운 색인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건물 표면 온도도 43.1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광화문에 조성된 도시숲은 표면 온도가 세종대왕 동상보다 16도나 낮아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번 더위는 한여름 찜통더위가 아닌 습도가 낮은 불볕더위입니다. 햇볕 아래 도로 표면 온도를 재보니 56.3도,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늘막에서는 32.6도로 더위가 견딜만해집니다. 경기 양평과 여주는 무려 37.3도까지 치솟았고 서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33도를 넘었습니다. 서울도 34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연일 더위가 이어졌지만 오늘부터는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이번과 같은 불볕더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럽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2배 가까운 기온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장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는 대륙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19일 발간한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작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유럽의 기온 상승폭은 2.3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대륙은 지난해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온난화는 최근 시기에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매번 침수를 걱정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역도 그중 한 곳인데요. 올해부터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흙탕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는 물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시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강남역 일대에는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이 고이기 일수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여러 사람도 죽고 황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경은 쓰여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산사태나 지진처럼 올해는 침수에도 미리 위험을 알리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우량이 55mm가 넘을 경우 예보가 발령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도로 통행을 막거나 침수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돕는 조치를 취하는데 언제 경보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각 자치구가 CCTV 영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순식간에 건물 지하와 도로가 물에 잠긴 만큼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수가 보고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그것은 벌써 한 타임 늦은 거죠. 뭐 시간당 뭐 150mm가 올 때는 도로를 진입을 제한시킨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도심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탓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도 고인물이 하천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지어서 배수 용량을 시간당 95mm 수준에서 110m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9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최소 몇 년간은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같은 침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는 심해 잠수정이 실종돼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19일 보스턴 해안경비대가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정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잠수정은 미국의 해저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소유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선체를 보는 관광 상품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8일간 진행되는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 상품의 비용은 1인당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지난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해 승객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 새벽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기사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모범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느낀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오길래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비행기는 저리 가라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회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권 씨는 어디로 언제쯤 송환될지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확보를 위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되든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김 현장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미국에서도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엑스트라디션의 postupak je potpuno nezavisan postupak u odnosu na ovaj koji je vođen pred osnovnim sudom i još uvijek je rano govoriti o tome da li će biti izručen i kome će biti izručen. 권 씨는 위조 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범죄인 인도 재판 역시 최대한 다툴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 씨의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에서 5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과 조세 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최근 5년간 9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4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통계와 설문 자료를 종합해 발표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재작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뒤 올해 다시 순위가 뒤로 밀린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률, 소비자 물가 등이 반영된 경제 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8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두 단계 떨어지며 38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18년 29위에서 하락해 최근 5년간 순위가 9단계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상황 악화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분야 평가 순위는 올해 40위까지 밀렸습니다. 개인 세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5년간 9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IMD 평가에선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제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사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개발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최근에 허가 신청을 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밥. 이 치료제는 치매에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소 베타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걸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레카네밥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lecanemab is in a class by itself where the data is suggesting that there are clear clinical benefits. And the biomarker data also suggests that it removes amyloid plaques. 이런 유효성을 인정받아 앞서 미국 FDA는 올해 1월 레카네밥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가속 승인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임상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기 이전에 사용을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밥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초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승인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카네마브의 연간 약값은 약 2만 6천 달러, 3,300여만 원입니다. 에자이는 최근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마브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물질 도나네마비 임상시험에서 35%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또 다른 치매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한 발 앞서 감지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센터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 차를 사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가 운행을 멈추고 물류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119개인 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전 품목이 올해 200개로 확대됩니다. 수출로 먹고 살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리고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 문을 연 공급망 센터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전초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폭염을 식혀줄 단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내렸던 비는 낙뢰와 우박 등을 동반하며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강력했던 이번 낙뢰와 우박의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